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K바이오 희귀병 치료제 개발이 분주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큐로셀이 국내 첫 CAR-T 치료제 식약처에 임상 신청이 내년에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어제 나왔지만 HLB 미자회사 이뮤노믹이죠. 희소 피부암 일상 안전성 확인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자, 오늘 오전에 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흔들기가 좀 세게 나오고 있죠. 흔들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뭐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HLB 차주 21선 돌파 여지를 남겨두고 마감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K바이오 희귀병 치료제 임상 분주하다. HLB 미자회사 희소 피부암 백신 1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죠. 이미놈이. 그리고 큐로셀이 혈액암 CAR-T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자,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된다. 이게 내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자, 이건 이제 식약처에 이제 신청하는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HIV 그룹에서 HIV 이노베이션이 지금 미국 FDA를 대상으로 임상 1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보로노이 비소세포피암 치료제 VRN11 임상 1상 승인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자, HIV 보면은 이제 이 희귀한 그런 희귀병 치료제 임상도 지금 많이 좀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 항암신약 개발 기업 HLB 미자회사 이뮤노믹이 희소 피부암 메르켈 자파암 백신 ITS-3000의 미국 임상 이상에서 백신 안전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ITS-3000 안전성과 내약성, 면역학적 반응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백신 4mg을 월 1회씩 4개월간 투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안전성이 높다. 자, 그래서 지금 강한 항암 면역 반응과 암 미세 환경 개선 효과 등으로 미뤄서 백신의 효과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유나이트 기반으로 메르켈 자파암을 유발하는 이 폴리오마, 어제 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램프 유전자 염기 서열과 결합해서 만든 치료 백신이다. 지난 11월 달에 패스트트랙 약물로 지정이 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큐로셀, 삼성서울병원, 소라산병원, 서울대병원 6개 병원에서 지난해 2월부터 1년 8개월간 환자 80명 대상으로 임상 이상 진행을 했고, 암발셀의 임상 이상 최종 결과를 내년 상반기 공식 발표하고 내년 9월 달 신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직 비상장에서입니다. 이제 곧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죠. 자, 보시면 암발셀 임상 이상에 참여한 41명의 환자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완전 완화율 71%를 보였다는 중간 결과를 지난 6월 달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국제 림프종 학회에서 앞서 발표한 바가 있다. 그래서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이 71%라고 하죠. 이 CAR-T 치료제가 이게 뭐잘 방향을 잘 잡으면 결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게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는 종전 FDA 승인을 받은 3종의 CAR-T 치료제 40에서 50%대 완전 완화율에 비해서 향상된 치료가라고 교로셀은 속였다. 25년 암발세를 허가들을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뭐 개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개발진의 뭐 이런 경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런 큐로셀에서도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이 CAR-T 치료제 킴니아를 개발한 이 개발진들이 방향을 잡고 개발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아무리 뭐 큐로셀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겠지만, 이 경험치, 한번 성공을 해본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아는 이런 이 집단과 그냥 이제 그런 경험은 없이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이제
공부하고 실험하고 해서 도전하는 부분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아무래도. 경험치를 가진 지금 베리스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CAR-T 치료제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데이터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또 나왔고, 시장은 지금 상당히 크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말 이거 정말 지금 우리나라 주식판 거의 막 사기 도박판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이 LG전자입니다. 지금 LG전자. 지금 보시면 LG전자가 실적이, 잠정 실적이 좋다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계속 횡보를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도 계속, 외인도 들어왔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UBS인가 하여튼 그쪽 증권사에서 갑자기 매도를 갖다가 물량을 확 집어던지면서 주가를 그냥 끌어내렸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이런 데 있어서 이유가 없다. 그걸 끌어내리고 뭐 공매 쳤겠죠. 그리고 이제 신한하고 JP모건 또 공매 창구에서 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누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그렇게 눌러놓고 바닥에서 다시 이제 매수해서 잡아 들어가고 있죠. 이것도 이제 개인 털기, 개미 털기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투신도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이, 잠정 실적도 좋았는데, 실제로 지금 실적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2.2% 낮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비 33.5% 지금 더 좋은, 이런 지금 예상치, 잠정 실적과 거의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죠.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전하고 전장이 쌍끌했다. 이 전장이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지금 숫자로 확인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섰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죠. 최근에 안 좋은 상황인데 잘 버텨냈는데 오늘은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렵죠. 내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근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번 내리치고, 그러고 이제 밑에서 다시 잡아서 뭐좀 올리다가 흔들다가 뭐 다시 제자리 갖다 놓으면 그만이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들 보면은. 자신 있으니까 있겠죠. 돈 많은 것들이 이 공매도를 위해서 내렸다 공매 쳐서 먹고 다시 밑에서 갚아가지고 올려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들 물량 쏟아져 나오면 그거 이제 받아서 올린다.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참 이해하기 힘든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이노베이션 오늘 뭐 2.8% 올라서고 있고, HF 1.7%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 레고캠 어제 좀 올라서 내렸고, 그리고 ABL바이오도 지금 쭉 올라서다가 다시 좀 흔들고 조금 회복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HFE뿐만 아니고 지금 HFE 단독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냥 외국인 기관 얘들이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느냐, 그냥 쟤들 마음대로 방향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알테어젠도 쭉 올라서다가 이제 좀 밀리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여기 이제 20선이죠. 20선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20선을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증시는 좋은 움직임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HFE도 보니까 20선 여기 살짝 돌파해 줬다가 다시 좀 밀리죠. 밀려서 21선 언저리에서 여지를 두고 이제 올라갈까 내려갈까 알아맞혀 보시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금요일인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이제 올라서는,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돌아서는 분위기고, 자, 나스닥 선물이 0.88%까지 올라서고 있죠. 자, 나스닥이 지표가 225선 터치하고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는 엄청나게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그렇죠. 크게 올렸다 크게 내렸다가 막 롤러코스터 엄청난데,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0.58% 다시 코스닥 올라서고 있죠. 근데 지금 뭐 항셍 1%, 일본 증시 1.2% 계속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는 심한 1.6% 갔다가 다시 보아봤다가 다시 0.5% 갔다가 왔다 갔다 흔들어 버리죠. 엄청나게 흔드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시장 지수가 아주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아주 큰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의 움직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아래 위로 흔들어서 물량을 지금 잡아먹는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워낙에 바닥이 크게 내려와 있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겁을 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미 증시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